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이러한 재료들이 나쁠 것 없겠죠. 자, 그런 가운데 봐야 될 여섯 가지 뉴스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주에 또 뜨거웠었던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가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산이 다시 한번 사업 구조를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CU박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로봇 산업 쪽과 관련해서 조금 더 비상장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겠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고미란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6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소형 모듈 원자로 4개의 건설이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이번 주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두산이 사업구조 재편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두산밥켓 관련 합병 비율 조정이 주목됩니다. 한세 예스24 그룹은 1회 AMS에 대한 인수를 연내 마무리하면서 시너지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CU박스가 로봇 사업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군인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9일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를 통해 한국 설문지를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 군복 치수,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적혀 있었는데요. 북한 군인은 러시아에 도착한 직후 이 설문지를 채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CNN의 설명입니다. CNN이 입수해서 공개한 한글 설문지는 앞서 공개한 북한말 음성이 들어있는 동영상과 함께 북한군 파병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북한의 파병에 대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반문명적 침략 전쟁에 자국 군인들을 팔아먹는 피해 행상 노릇을 자처했다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장 스페코, 퍼스텍, 한일단조, 휴니드, 빅텍, 한화 에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현대로템 등의 방산주의 움직임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금요일장의 시간의 거래에서 이 같은 방산주들이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강했었던 스페코 움직임 보시면 주가는 올 초부터 3,0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5일선부터 121선까지 정배열의 차트를 그리는 가운데 오늘장 60일선이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모듈 원자로 소식입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소형 모듈 원자로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전기발전 용량이 170메가와트에서 350메가와트인 SMR을 4개 정도 묶어야 대형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서는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원자력 기술력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 SMR에 국한하면 세계 2, 3위권이라며 대형 원전의 기술력은 압도적이며 자체 기술과 건설사의 시공 능력, 한국 수력 원자력의 운영 능력 등을 더하면 원전 시장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수석은 또 SMR은 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인허가 기준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한국형 SMR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적시에 SMR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수석은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서 의견을 묻자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위기라는 데 크게 동의는 안 하지만 내부에서 스스로 위기론이 나오는 걸 보면 실존하는 위기 같다며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학계, 산업계에 닥친 위기의 상징적인 일이며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두산,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우진엔텍, 우리기술, BHI 등 원전주 동향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두 기업 모두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수기인 3분기에 전기차 등 차량 수요 둔화가 나타났지만 SUV, 하이브리드 차 등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한 믹스 개선이 양호한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오는 24일, 기아는 25일 각각 올해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석 달치 증권업계 전망을 분석해보면 현대차는 올해 3분기 42조 8,442억 원의 매출과 3조 9,2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5%, 2.8% 증가한 수치이며 전망치대로라면 현대차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게 되는데요. 기아는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2,15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2%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예상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7조 1,445억 원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서 7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연간 합산 30조 원 영업이익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현대차 인도 법인이 현지 시간 20일 인도 증시에 상장하는 등 이번 주 아시아 태평양 증시가 2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주 인도, 일본, 홍콩 등 아태 증시에서 약 20여 개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등 현대차 그룹주들의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2월 초에 갭상승을 기록했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 갭을 메우지 않은 채 강한 흐름으로 그 위에서 8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이어왔고요. 현재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의 움직임 23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재추진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켓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사업 지배구조 재편을 다시 추진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두산밥켓 지분과 관련된 안건을 다룰 예정인데요. 앞서 두산그룹은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켓을 떼어낸 뒤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려 했지만 주주들의 반발 속에서 지난 8월 말 이를 철회했는데요.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산 바켓 지분을 소유한 신설 법인으로 인적 분할한 뒤 이 법인을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에서는 두산밥켓 지분을 보유한 신설 법인과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비율 재조정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산그룹이 애초 제시한 합병 비율로 인해서 두산밥켓 저평가 논란도 제기된 만큼 이번에 신설 법인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두산밥켓 이사회에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라인은 두산밥켓 지분 1%를 확보했으며 지난 15일 두산밥켓에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오늘장 두산, 두산밥켓,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두산그룹주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다음은 한세예스24그룹의 합병 추진 소식입니다. 한세예스24그룹은 자동차 부품회사 1회 AMS 인수를 연내 마무리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석환 한세예스24홀딩스 부회장은 현지 시간 16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회 AMS 인수는 연내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세 S24 그룹은 이래 AMS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곧 실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래 AMS 인수에 성공하면 의류 ODM 한세 실업과 브랜드 리테일 한세 MK, 문화콘텐츠 출판업의 S24 등 세계 주력 사업 외에 그룹의 신성장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2조 8천억 원 수준의 그룹 매출은 이래 AMS 인수 이후에 3조 4천억 원 이상으로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세 S24 그룹은 미중 분쟁 이후에 니어쇼어링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미 쪽에 수직 계열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세 실업은 미국 섬유 제조업체 텍솔리니 인수에 이어서 엘살바도르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내년 4분기 과테말라의 에코스핀 원사 제조 1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장 한세 S24 홀딩스, 한세 NK, S24 등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CU박스 물적 분할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CU박스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회사의 물적 분할과 신설 회사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분할을 통해서 사업 부문별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U박스는 로봇 사업을 분할해 신설 비상장 법인인 가칭 유온 로보틱스를 세우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공장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 등에 힘쓰기로 했는데요. 남운성 CU박스 대표는 물적 분할을 통해 양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실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금요일장에 시간의 거래에서 CU박스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도 이 재료를 호재로 해서 주가 오름세를 탈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장 6가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